안녕하세요. 깡레이드 깡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새로운 인사를 가져왔습니다. 유하. 뭐 유튜브 하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시던데. 유하. 의료진 분들이 요즘 많이 힘드신데 힘내시라고 경의를 표시합니다. 지금 덕분에 챌린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챌린지를 시작했는데 이 챌린지를 알리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지목 대상은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은하 캠핑입니다. 받으십시오. 아이. 네, 오늘은 제가 아주 재밌는 곳을 찾아왔습니다. 오늘 제가 뭘 할지 한번 기대해 주세요. 나 지금 말 안 해줄 거야. 따라올래요? 같이 갈래? 같이 가. 재밌겠어. 빨리 오세요. 빨리. 바로 여기입니다. 친구입니다. 아, 예. 제 친구를 소개합니다. 야, 진짜 멋있다. 대학교 친구고 지금 대학교 때 자기가 이소룡이 되고 싶다더니 진짜로 이런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가 뭐하는데? 네, 여기가 지금 금방 보셨듯이 스턴트맨을 양성하거나 교육하는 이런 곳입니다. 그리고 제가 그 특정적인 그 곳을 말을 못하겠지만 그 곳만이 아니라 이런 곳에도 스턴트맨을 양성하거나 교육하는 그런 교육원들이 되게 많습니다. 댓글에 액션 배우나 뭐 영화 이런 거를 촬영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부탁해가지고 제 친구한테 찾아왔습니다. 제가 스턴트를 하는데 하필 또 이 친구 지인이 제가 또 있습니다. 자랑스럽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아마도 제가 하는 것보다 자 저기 막내가 있는데 오늘 강사 그러시 오늘 이제 제 팀 이제 막내인데 스턴트 우문이에요. 최연성. 제 나이가 어리고 몇 살이세요? 네. 22살입니다. 22살이요? 저랑 10살 차이요. 네. 저는 지금 2년 됐고 지금 3년 차입니다. 어떻게 하게 됐어요? 어렸을 때부터 계속 관심이 있었어서 예, 그러다가 저는 20살 되자마자 바로 이쪽. 진짜 대단하시다. 근데 운동하기 안 보이세요. 진짜 엄청 예쁘시다. 아이. 일단은 기본 동작 중에 네. 훅이라는 동작을 배워볼 거예요. 네. 준비 자세는 그냥 편하게 자기가 진짜 상대방이랑 싸운다 생각하고 네. 자세를 딱 잡아주시면 네. 되고요. 첫 번째는 왼발을 옆으로 빼주고 두 번째는 오른손을 쭉 라인을 이쁘게 그려주고 오른발이 앞으로 가면서 다시 자세. 이게 이제 오른쪽 훅의 부분 동작이에요. 신기하네요. 저희는 훅이 여기서 그냥 훅 이렇게 나가는 이거를 생각해서 한 발 나갔다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한테 맞지 않나요? 그 사이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. 네네. 영화나 드라마에 관객들에게 주먹이 나간다. 그리고 맞았다. 나는 주먹을 쳤다. 이 모양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앞뒤에 준비하는 동작이 필요하고요. 카메라에 보이기 위해서. 그렇죠. 액션에 맞는 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성공. 이번엔 스트레이트.
스트레이트를 배울 거예요. 이거 두 동작만 배워서 이번에 네 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. 스트레이트는 훅이랑 조금 다른 게 앞에 있는 발을 앞으로 살짝 틀어줄게요. 그 다음에 네. 둘 하면 앞에 있는 손을 열어주면서 주먹 일자로 쭉 뻗어주고 그 다음에 자세 하나 틀어서 팡 하고 자세 아까 앞발로 그쵸? 이제 둘 하면 왼손이에요. 한 번에 틀어서 팡 치고 자세 둘 틀어서 팡 이거 렉 걸렸는데 언니 치고 자세. 그쵸? 하나 치고 둘 치고 자세 잡는 것까지 이거는 딱 세 번 한 거 하나 이제 그 주먹 지르기는 기본은 했으니까 네.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요령이 필요하고 중요한 맞는 그런 그 액션, 리액션 하는 걸 배워볼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맞아보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하면서 요령을 익히는 거여서 많이 맞아야겠네요 그러면 그쵸 처음에 연습할 땐 많이 맞아야 맞는 건 안 해봤는데 때리는 것만 해보고 액션! 왜 맞았어요? 그랬을 때 상대방이 이쪽 어깨를 차줄 거예요 그럼 어깨를 차주면 뒤로 굴러나간다 여기까지 한번 웃게 받는 거 연습을 해볼게요. 백시야, 앞으로 받고. 아! 일어나면 난 아오! 난 아오! 멋있어! 아! 멤버가셔야 돼, 그렇죠? 아, 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돼. 저랑 눈이 마주치면 그때 제가 찰게요. 아! 네, 다시. 액션! 아! 야! 아, 그렇죠. 마지막. 액션! 여기까지 성공 잘했나요? 아 맨날 때리다가 맞는 거 쉽지 않네요 아 대단하십니다 합을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네.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네 아 무섭다 이거 와 좋아 뭐 해보겠습니다 액션 이야 둘 주먹 빵 맞고 이야 파 이야 맞고 확 제껴서 빵 그리고 빵 들어오면 빵 가까이 있어 잡아 잡고 있어 빵 우와 이제 한번 천천히 네? 맞춰보세요. 아까 다 배웠던 거는 돼요. 한번 실어보세요. 아까 배웠던 거를 응용해서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. 네. 액션! 야. 밑으로 피하고 이나 납치기! 그렇죠! 피하고 피하고 치고 내려가고 치고 뺐다가 고 아 역시 특전사 출신이라 그런가 야, 예, 일단 기본이 탄탄하시기 때문에 뭔가를 가르쳐줬을 때 습득력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남들에 비해 그냥 뭐 스턴트우먼을 해도 진짜 충분히 될 정도로 예,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. 오늘 진짜 많은 거를 많이 배웠고 이렇게 또 여자 선생님이 여기 회사에 딱 한 분 계신다고 했었는데 또 선생님이 배워주시니까 좀 거리감이 아니라 이제 좀 친화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, 너무 재밌었고 저 어땠나요? 근데 기본 체력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으셔가지고 합 맞출 때도 되게 빨리 외우시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여자분들은 그 배우분들은
되게 뭔가 조심스러워서 동작들이 좀 잘 안 연결되는 아. 당황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되게 거침없이 액션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거기서 동작만 좀 더 깔끔하게 만들면 확실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때리는 건 잘합니다. 예, 진짜 진짜 잘하셨어요. 배운 것만이 아니라 스턴트에 대한 액션 제가 모든 걸 다 배워보겠습니다. 무궁무진한 그 액션을 지켜봐 주십시오. 선생님 도와주세요. 네,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유튜브 바이라고 해가지고 유바라고 할까요? 네. 네,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유바! 끝. 끝.